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일단 글의 제목을 찾는 이야기니까 뭐 전체적인 주제 찾으면 될 것이고 내용이 어렵진 않더라. 자,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오네. 근데 중요한 거, 데이비드 스미스 뒤에 was told 돼 있거든. was told면은 이 사람이 말을 한 걸까? 아, 말을 한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냥 tell 아니면 told 했을 텐데 BPP를 썼다라는 거는 수동태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뭘한 거니? 말을 들은 게 되는 거다. 그런 거좀 주의할게. 자, 그런데 was told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대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은 딴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뭐뭐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걸 수동태로 쓴 거야. 자, 그래서 데이비드 스미스는 was told니까 들었습니다 하면 돼. 지난 여름에 대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야. 자, 그러면 들은 내용 대절 내용 한번 보자. He could no longer be a lifeguard. 자, 그가 no longer 하는 표현 알고 있지? 요거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자, 이제 could가 있으니까 더 이상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No longer 하는 거는 not anymore 또는 not any longer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럴 때 이제 not은 could 뒤에 not 붙일 거고 anymore, any longer 그거는 문장 제일 끝에 붙이면 돼. 근데 no longer 일 때는 얘가 조동사 뒤에 뭐 일반 동사 앞에 위치가 그렇다. 자, 그래서 그가 더 이상은 뭐일 수 없다. 동사는 비동사다, 그지? 뭐뭐 일수 없다네. Lifeguard, 뭐 안전 요원 이런 거잖아. 어디에서요? At the local swimming pool. 그 지역의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 수영장에서 lifeguard였었나 봐.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안전 요원일 수가 없어요라는 말을 들었대. 해고 통보를 받은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접속사 even though가 나오네.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하는 although 또는 그냥 though 하는 그런 접속사.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자, 비록 he had a perfect safety record.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네. 비록 뭐를? 완전한 safety record. 안전, 기록을. 그러니까 안전 요원으로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perfect한 safety record를 가지고 있었대. 그것도 for nearly 2 years. 얼마 동안? 거의 2년 동안. nearly는 가까우니 near, 가까이도 near. 그러면 nearly는 가깝게나 가까이가 아니라고요. 이게 다른 뜻을 가진 거의라는 뜻의 또 다른 부사가 된다고. 요런 애들 몇개 있다. 형준이 어제도 마침 했었는데. 그거 잠깐만 한번 볼게. 자, 너희가 알고 있는 late. 얘는 형용사로 늦은이야. 그치? 그러면 효진아, 늦게라는 부사는 뭐니? 일것 같잖아. 그치? 근데 아니래. 그냥 late야. 부사로 늦게도 late야. 나 늦게 일어났어. I got up late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형용사랑 부사랑 꼬리 같은 애들은 사실 많지. 빠른이라는 fast도 빠르게도 그냥 fast잖아. fastly라는 단어는 없지. 그런데 lately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기는 하대. 얘도 부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늦은이라는 뜻에 대한 부사, 늦게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late고, lately 하면 최근에라는 다른 뜻의 부사가 된다고. 그런 애들 몇 개만 더 볼게. 자, hard도 물론 형용사로는 딱딱한 또는 어려운 같은 그런 뜻도 있고, 그럼 부사로, 그러니까 힘들게, 즉 열심히라는 부사도 그냥 hard잖아. 우리 열심히 공부해요 할 때, 그지? study hard잖아. 자, 그러면은 hardly라는 단어는 없나요? 이것도 있대. 그러니까 얘는 뭐 어렵게라든지 열심히라는 뜻이 아니라 전혀 또 다른 뜻이지. 얘 무슨 뜻?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그런 빈도 부사 되잖아, 얘가. 자, 그리고 또 이제 요런 같은 맥락으로 하이도 있지. 하이도 형용사로 높은. 그런데 높게, 높이라는 부사도 그냥 하이래. 그런데 하일리라는 단어도 있지. 부사로 하일리는 매우, 꽤, 고도로 뭐 이런 뜻이래. 지금 나왔던 그 near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가까운, 가깝게, 그건 다 near이고, nearly 하니까 거의라는 다른 뜻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런 애들 조금 알아둘게. 가끔 이제 형용사, 부사, 어법 문제 이제 그런 게 나올 때 있거든. 내용상 high가 들어가야 돼. 높게, 높이 뭐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인데 highly 나오면 틀리겠지, 그지? 매우 꽤라는 다른 뜻이 되니까. lately 뭐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거의 2년 동안, 여기서 for은 동안이라는 뜻이겠지. 뒤에 2년이라는 시간의 길이가 나오니까 거의 2년 동안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세이프티 기록을 비록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even though 절이었어. 비록 그는 이런 기록을 보유했지만, 데이비드의 local lifeguard certification이 이게 주어네, 그지? 근데 이 사람의 그 지역 그 안전 요원 certification 하는 거는 뭐 증명서나 자격, 뭐 자격증, 증서 이런 거야. 그 증명서가 was taken away. 역시 수동태다, 그치? take away 되었어요. 당했어요네. BPP니까. 자, take away는 가져가는 거야, 빼앗아 가는 거야, 박탈하는 건데, 그러니까 박탈되었습니다라는 수동태 from him, 그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자격증을 박탈당했대. 기록도 좋았는데. 자, 바로 이유가 나오네. The reason was that. 그 이유는 바로 대절이었습니다. 대절이 바로 그 이유래. 박탈당한 이유. David is deaf. 요거네. 데이비드는 무엇이다? deaf는 청각 장애를 가진이라는 형용사잖아. 데이비드가 청각 장애인이다라는 게 바로 이유래. 자, according to 요거는 알다시피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 이제 a new policy. 새로운 정책에 따르자면 policy 정책 at the pool 그러니까 수영장에 새로운 정책에 따르자면 lifeguard들은 must be able to must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e able to는 사실은 can의 뜻인데 조동사를 두 개를 동시에 must can 뭐 will can 이렇게는 못 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될 때는 뒤에 나오는 조동사는 can 같은 경우는 be able to 혹은 해야 한다는 must를 뭐 will 뒤에 쓰고 싶다 이럴 때는 have to 이런 식으로 풀어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새로운 정책에 따르자면 lifeguard들은 할수 있어야 한다. must 해야 한다. 그리고 할수 있다 합치니까 할수 있어야 한다. hear noises and danger signals.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네. noises 소리들 그리고 또 위험 신호, 위험 시그널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now David is accusing. 자, 지금 이제 데이비드는 요거는 BING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accuse 하고 있는 중이래. accuse는 뭐 고발하다, 고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 The officials at the swimming pool. 그 수영장의 official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계자, 우리 뭐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뭐 관련자 이거 다 official이라고 부르면 돼. 그러니까 스위밍풀의 그 수영장의 관계자들 지금 고발, 고소하고 있네. 자, 이것도 accuse A of B라는 표현으로 좀 기억을 해둘까? 자, accuse라는 동사는 전치사 of랑 짝꿍 해가지고 accuse A of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accuse A of B. 자, 그러면 A를 고발을 하기는 하는데 A를 B라는 이유로 고소를 하는 거야. A를 그러니까 A가 보통 사람이겠다, 그렇지? A를 B라는 이유로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게 바로 accuse A of B. 자, 스위밍풀에 있는 officials를 고소를 하는데 of 뭐 때문에 고소를 하냐? 자, of는 알다시피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 가능하지. 그래서 뒤에 discriminating 요거를 동명사 ing 꼴로 쓴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가 가능. 자, discriminate는 좀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중요한 동사입니다. 요거는 차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 against him 그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라는 이유로. 자, 그런데 그 차별의 구체적인 방법이 또 by ing로 뒤에 설명이 되어 있네. by ing 뭐더라 뜻이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잖아. ignore 함으로써. 그게 바로 by ing 뜻이지. 자, ignore 함으로써 무시함으로써 그의 past record 그의 지난 기록을 그의 과거 기록 2년 동안 완벽에 가까운 그런 안전 기록이 있었는데 그의 그런 과거 기록을 무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차별을 한다라는 이유로 officials들을 고발을 지금 하고 있어. 고소를 하고 있어. 자, he says 그는 이렇게 말한대. 대절이라고 요뭐 대신 생략됐겠지만 he is not being fairly judged. 자, 요것도 잘 봐봐. 지금 동사가 가만히 보면은 is라고 비동사를 쓰고 그 뒤에 being 쓰고 그리고 judged라는 pp 보이냐? being pp 꼴로 써놨네 동사가. 그지? being pp 이게 뭐지? being pp
일단은 be 다음에 being이라는 ing 꼴이 나왔다는 건 아, 시제가 현재 진행인가 보다. 이거 알수 있지. being라는 현재 진행인데 그 와중에 또 being judged는 be PP 꼴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현재 진행 시제의 수동태인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 뭐뭐 되다 당하다라는 수동태를 현재 진행으로. 그래서 judge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judge는 판단하다 이런 뜻이죠. 물론 판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 그는 지금 판단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is not 부정문이잖아, 그렇지? 자 그것도 fairly 하게, fair 공평한, fairly니까 공평하게. 근데 fairly는 공평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꽤라는 뜻도 있어. 그것도 좀 알아두자. 자, 그는 공정하게 판단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And 그리고 하나 더 있네. He wants his old job back. 그러니까 요 and가 연결하는 거는 지금 이 대절 두 개를 말하는 거야. 이두 가지 대절의 내용을 he says, 그는 말합니다. 이거겠지, 그치? 첫 번째 목적어는 앞에 있는 절. 두 번째 목적어 and 뒤에 거. 그리고 그는 자신의 old job을, 그러니까 옛 직업을 도로 되찾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한대. 됐지? 내용은 쉬웠어.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찾아볼까? 가장 적절하게 요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은 효진아 몇 번일까요? 그렇지, 4번이겠지, 그렇지? A deaf lifeguard's fight. 그래, 청각 장애를 가진 lifeguard의 싸움이야. 그런데 for 뭐를 위한 싸움이래? His rights가 여기서 뭘까요? 오른쪽 아이네, 그렇지. 명사로 쓰였으니까 권리, 이제 자신의 권리를 위한 그런 한 청각 장애인 안전 요원의 싸움, 고군분투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 그다음. 자,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뭐 제목 묻는 거랑 같은 거지 뭐. 이것도 바로 그냥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both A and B라는 표현 알지? A와 B 둘다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냐 지금? parents랑 부모님들과 또 educator 이거는 교육자겠다, 그렇지? 부모님들과 교육자들 둘다 have encouraged. 또 동사는 이거구나. encourage 해 왔어요. 현재 완료 시제 have PP를 썼네. encourage는 뭐 하는 걸까? 장려하다, 격려하다, 북돋아 주다 이거잖아. 장려해 왔습니다. 뭐 하는 걸 장려했대? The building. 이거 뭐 만드는 거, 짓는 거, 쌓는 건데 무엇의 building? self-esteem. 중요한 단어네. self-esteem이 뭘까요?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거야. 자부심 이런 거. self-esteem. 자, 그러니까 어떤 자부심을 만드는 거, 자부심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거 되게 장려해 왔어요인데, in students, 누구에게서 자부심? students, 학생들 속에 있어서의 자부심, 학생들에게 자부심 세워주는 거, 그거 되게 장려해 왔대. 부모나 혹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수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믿어지지요 라는 문장이 첫 문장이면 사실은 그런 통념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내용, 근데 사실 이거 조금 다르대 이런 이야기 하려고 밑밥을 이렇게 까는 거다 얘들아.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아. 첫 문장의 내용이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사실은 필자는 거기서 살짝 조금 뒤집는 이야기 하려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알자. 자, they feel, 그들은 역시 parents or educators겠지. 항상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이 데이가 누군지 그런 거는 파악을 해가면서 하라 그랬어. 자, 그들은 느낍니다. They should give. 그들이 해야 한다고. 이 그들은 같은 그들이야. give니까 주어야 한다고. 근데 주다라는 give는 알다시피 주로 사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뒤에는 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뭐를 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올 거야. 지금도 그러네. 그러니까 부모나 교육자들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렇게 느껴. 대절이라고 느끼는데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as much praise as possible 이거를 주어야 한다라고 느낀대. praise는 칭찬이잖아. 그러니까 much praise니까 많은 칭찬. 그런데 요거 앞뒤로 지금 as 원급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 있네.
이거 많이 쓰는 거지. As one급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하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much, 많은 praise를 이거네. 가능한 한 많은 칭찬을 학생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칭찬은 좋은 거야라고 느낀대. Now, 지금 이제 근데 some experts가 또 새롭게 등장하네.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다. 그러니까 얘들아, 요 앞에까지 뉘앙스를 보고 너희는 와, 칭찬은 되도록 많이 해줘라 라는 글의 기조가 조금 아닐 가능성 높다라는 거. 그거 뉘앙스 잡고 가야 돼. 됐지? 자, 흔히들은 이렇게 느껴. 그래서 최대한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고 느끼지만, 근데 지금 몇몇 전문가들이 are suggesting, suggest를 하고 있대. suggest 뭐 하는 거냐?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지. 혹은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을? 대절의 내용을. 자, this view, 이러한 관점이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이 형준아, 뭐 어떤 관점? 칭찬을 많이 그렇지, 칭찬은 많이 해줄수록 좋아, 칭찬 많이 해줘야 돼. 라는 이런 관점이 has, 뭘 가지고 있다는데? A few downside. 드디어 나왔네. 안 좋은 느낌이다, 그지? downside면은 뭔가 좋지 않은 거야. 좀 부정적인 면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downside니까 아래쪽 면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가 가진 뜻은 부정적인 측면이란 뜻이야. 그래서 너희가 글을 읽다가 특히 주제 같은 거를 파악해야 될 때는 요런 단어들에 주목을 해야 돼, 그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칭찬이 좀 좋은 거다라는 칭찬, 자존감 가지게 칭찬해주는 praise는 좋은 거야라는 긍정적인 플러스 내용으로 가다가, 근데 이러한 관점, 즉, 칭찬 많이 해주는 거, 그거 좀 마이너스적인, 안 좋은 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너희가 좀 표시를 해가면서 보자. 자, 그거 뭔가 좀안 좋은 점이 있다.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제시를 하고 있대. 얘들아, suggest가 나와서 잠깐 하는 얘긴데,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뜻일 때는 중요한 문법 하나 있는데, 제안하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충고하다, 요구하다. 이뭐 기억나는 거 있어? 없으면 지금 들어볼게. 다시. 형준이는 어제 했는데. 주장하다, insist, 혹은 제안하다, suggest, 충고하다, advise, 뭐 명령하다, order, command 이런 애들. 자, 주장, 제안, 충고, 요구, 명령, 뭐 require 등등등 뭐 많이 있겠지. 요구하다, 충고하다. 자, 주장이나 제안, 충고, 요구 등의 이런 타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을 쓸 때가 있어. 대절이라고 명령했어요. 대절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 이때 중요한 거. 이 대절 안에 물론 접속사 되시니까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쭉 나오겠지. 근데 이때 주어 뒤에 사실은 조동사 should가 들어간대.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럼 should가 들어가면 그 뒤에 동사는 당연히 원형을 쓰겠지. 근데 쌤이 should에 관로를 쳐놨네. 왜? 생략해도 되거든. 생략을 해도 되지만 should를 생략하더라도 should의 영향 때문에 그 뒤에 동사는 원형을 써야 된대.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주장, 제안, 충고, 요구, 명령 따위의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대절 안에 동사는 무조건 원형을 쓰더라. 그러니까 주어가 he라도 has가 아니라 have 쓸 거고, 심지어 he is 쓸 때도 is가 아니라 be라고 쓸 거야. he be 이럴 거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딱 그렇게 생겼는데, 방금 봤던 그 문장이 suggest고 그거의 목적으로 대절 썼는데, 여기 동사 원형 아닌데요. 그렇잖아. 그런 식이라면 여기 have를 써야 될 텐데 얘는 왜 has죠? 요 이야기를 해주려고. 자, 여기 적힌 얘네들 중에서 두 가지. 주장하다라는 insist와 suggest는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안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제시하다, 암시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제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잖아. 그러니까 제안하다의 뜻일 때는 should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제시, 암시, 그럴 땐 should가 안 들어가겠지. 그것의 범위는 바로 탐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제시를 했어요. 이럴 때는 해야 합니다가 아니잖아. 실제로 사실이 이러합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제시나 혹은 insist도 사실에 대한 주장일 수 있거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insist와 suggest의 목적으로 대절일 때는 당위성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제시일 때는 should를 당연히 안 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should가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this view라는 주어에 대해서 동사 has를 쓴 거야. 알아둡시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if children are rewarded. 만약에 아이들이, 요것도 봐. 수동태는 항상 해석할 때 주의할게. reward 하는 거 아니야. BEPP니까 reward 받는 거야. 뭐 하는 거니? 보상 받는 거지. 그치?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는 게 reward. 자, 만약에 아이들이 보상을 받는다면, 그러는데, regardless of가 나오네. 요거 뭐더라? regardless of는? 뭐뭐와 상관없이, 그렇지. 뭐와 상관없이. 그들의 effort와 노력이다, 그치? 자,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만약에 아이들이 보상을 받는다면, 자, 주절 나온다. They may think. 여기서 they는 이제 아이들이겠지.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may는 약한 추측의 뜻이 있지. 허락의 뜻과 약한 추측의 뜻. 여기선 추측이겠지.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think 뒤에는 대절이겠다. 새롭게 주어 동사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생략된 접속사 대절 같은 거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대괄호를 딱딱 쳐주면 돼. 왜냐면 대절 안에 다시 또 새롭게 주어와 동사와 또 완벽한 문장이 이어질 거니까. 자,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걸. Education is more about. 아, 교육은 땡땡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more까지 붙었으니까 더. 자, 무엇에 관한 것이다? The rewards. 보상에 관한 것이구나. 아,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보상받는 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보다는 more 붙었기 때문에 뒤에 than이라는 비교 대상 있다. 뭐라기보다는 the actual learning, 그러니까 실질적인 배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특별한 노력 안 해도 자꾸 칭찬해주면 공부나 뭐 학습에 있어서도 어차피 교육이라는 거는 아, 보상에 관한 거구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또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기존은 더 이상 뒤집힐 일은 없어. 덧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 추가할 거야. 자, 게다가 too much praise는 여기선 주어가 너무 많은 칭찬. 이게 주어다, 그지? 자, 너무 많은 칭찬은 can make students 만들 수 있대. 목적어를 목보한 상태로 오형식 문장이다, 그지? make는 오형식 동사로 참 많이 쓰이는데 그중에서 목보를 지금처럼 형용사 꼴을 목보로 가질 수도 있지. 사역동사 시키다 일 때는 동사 원형을 목보로 가지는 그런 사역동사인데, 형용사를 목보로 가지는 그런 오형식 동사이기도 해. 뭐 여기서 포인트는, 목보든 주격 보어든 어쨌든 보어는 형용사가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overconfidently 그러면 땡이지. 어법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를 부사로 내놓고, 오답을 그런 식으로 많이 내. 자,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은 칭찬은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Overconfident니까 뭐야?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상태다, 그지? 그냥 confident, 자신감 있는 이런 건데 over니까 over가 붙으면은 과한 거잖아. 자, 그런 상태 역시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너희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표시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downsize라고 뭔가 아 근데 칭찬 너무 많이 하는 거 그거 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냐 그지? 너무 과하게 자신감 넘치는 즉 자만하든 계속해서 칭찬 이꼬르 부정적인 느낌인데 이건 좀 마이너스인데 하는 분위기야. 자, then 그러면 when then fail at something 그들이 무언가에 fail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They will not know.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뭘? How to handle it. How to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뭐뭐? 하는 방법 이래버리면 되지. Handle it. 그거를 다루는 방법,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를 겁니다. PM이 뭐지? 이거 못한 것 같은데? I'm not이제. I'm이다 이거. 자, I'm not saying that. 아, 그렇다고 내가 지금 대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 돼. I'm not saying. 이거 어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I'm saying, I'm not saying 이런 표현 잘 써. 아니,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야. 내가 대절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Young people shouldn't receive praise. 그렇다고 어린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Rather,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I'm arguing.
어차피 이런 식의 주장의 글은 이건 지금 주장하는 글인 거 알겠지? 주장의 글에서는 should나 must나 또는 주장합니다 아니면 명령문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해. 여기 대놓고 지금 I am arguing이라고 아예 대주네, 그렇지?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대절이 주장하는 바네, 중요한 내용이네. 자, 난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 We must. 게다가 방금 말했던 must까지 나왔어. 그래, 주장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네. 자, we must make sure. 우리가 make sure 해야 된다. make sure는 확실하게 하다제. 확실하게 반드시 이걸 꼭 하다. 이게 make sure이라는 표현이야. make sure that 구문이라고 해서 뒤에도 지금 대절, 새로운 대절이 또 나오고 있잖아. We are rewarding. 우리가 reward, 아까 보상하다, 상을 주다가 reward라 그랬어. 근데 real accomplishments. 무엇에 대해서 보상? 진짜 accomplishment. 이게 성취, 업적, 이루는 거죠, 이게. accomplishment가. 우리가 진정한 성취에 대해서 정말 보상하는 거, 그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라는 걸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마지막 문장만 제대로 읽었으면 돼. I am arguing 들어가고 we must 들어가고 하는. 그치? 그래서 항상 이런 글을 읽고 나서는 내가 주제문을 너희가 직접 눈에 보이면 직접 그거를 찾아서 형광펜을 끄든지 아니면은 문장 위에다가 너희가 간단하게 그거를 요약해서 좀 쓰든지 이런 걸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요 부분을 너희가 줄쳤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딱 줄치고, 아, 이게 주제문이네. 이 사람의 주장은 여기 마지막 문장에 들어있구나. 그럼 답은 쉽게 나오네. 형준아, 몇 번? 1번이요. 5번입니다. 야, 5번이제 1번 네. 아니제, 그치? 그래. 성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칭찬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조건 칭찬 많이 하고, 이거 아니고. 2, 3, 4번 다 좋은 말이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글 읽을 때 항상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다고 보기 먼저 보지 마, 얘들아. 보기 먼저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저런 글인가 싶거든. 하지 말고 그냥 본문에서 충분히 너희가 주제를 먼저 찾고 찾아놓고 나서 그거에 가장 근접한 보기를 그 다음에 찾으면 된다. 자, 2번도 계속해서 똑같아.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엄마 전화 알겠다. 잠깐만. 요거는 너희가 일단